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제 고향은 백두산 아래 양강도 해산입니다. 양강도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함경도 지방입니다. 저는 북한의 산림청이라 할 수 있는 임업천국선전대 가수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선전대 가수가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집안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머니와 아픈 언니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전대 가수를 그만두고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차례의 북송을 거쳐 고생을 하고 대한민국 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품 반문 판매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행사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박수를 쳐주던 관객들을 보면서 아, 나도 대한민국에서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사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획사는 문을 닫았고 제가 설 무대는 점점 없어졌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몸도 많이 아프고 또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쓰고 다시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속자 되면 알아주는 가수가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름 속자 남기는 가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소원은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에 계신 어머니와 가족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타를 조금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9시면 다 불을 끄고 자는데 잠자리에 들면 엄마가 막내야 기타를 뚱땅뚱땅 하면서 노래 한번 해보렴아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정말 그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언니만 살아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며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땅의 모든 탈북민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김미연 씨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목포행 완행.